안녕하세요. 또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직사각형에서 탈출. 직사각형과 점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. 정답 비율은 56% 정도 돼서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제한 시간 2초로 평범하고요. XY가 주어지고, 직사각형의 왼쪽 아래 꼭지점, 오른쪽 위 꼭지점이 주어지고, 직사각형의 경계선까지 가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. 결국은 XY가 반드시 사각형 안에 있다는 조건은 없네요.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, 왼쪽 아래 꼭지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인데, 0,0이라는 좌표를 가지고, 오른쪽 위 꼭지점이 W,X라고 했죠. 그래, XY가 어딘가 있다면, 점을 좀 크게 그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사각형의 경계선까지 가는 최소값이라고 했는데, 이렇게 네 방향을 할 수도 있고, 사각형 안에 XY가 있다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대각선이 가장 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게 되면은 변네 개, 꼭지점 네 개에서 여덟 번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. 아니네요. X점이 사각형 안에 있는 조건이 있군요. 그렇다면은 꼭지점을 계산할 필요는 없이 네 변까지의 거리만 계산하면 되겠네요. 쉬운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. 더블레이치가 차례대로 주어지고요. 최소값이니까 자, 요 사이의 거리는 h 빼기 y죠?
자, 네개 숫자를 먼저 써보면 h 빼기 y가 하나 있고 요 거리는 그냥 y죠. 근데 h 빼기 y가 아니라 더하기 1을 아마 해야 될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게 5라고 하고 y 값이 3이라고 한다면 이 높이는 3이지만 이 높이는 빼기 3을 한, 아, 그냥 맞네요. 예, h 빼기 y로 하면 계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2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.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블 빼기 x와 x 이네 가지 숫자 중에 최소값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. 요거를 미나는 방법은 두 개씩 묶어주면 되겠습니다. 알고리즘 헤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.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뭐 상수의 개수가 뭐 너무 많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쉬울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답이죠. 답을 찍어주면 될것 같고요. 맞는지 예제입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맞는 것 같네요.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. 특별히 코너 케이스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보여서요. 예. 네, 맞았네요. 다른 분들 거 한번 볼까요? 네, 뭐 비슷한 로직이죠. 이제 민을 저는 세번 썼는데 그 대신에 사망연산자를 사용해서 사망연산자를 세번 사용해서 비슷한 효과를 구현하신 것 같습니다. 다른 분은, 네, 저뭐 거의 완벽히 똑같이 푸신 것 같고요.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비슷한 솔루션이 나온 것 같습니다.